그만하자. 어? 야, 됐어 여기까지. 야, 우리 한 달 뒤에 결정할 때까지 서로 약속했잖아요. 그냥 룰은 지켜야지. 야, 룰을 어기면 안 돼. 나리야, 떨렸잖아 너도. 나랑 같은 마음 아니었어? 아니야? 야, 신화에도 나와. 최초의 인간은 남녀가 한 몸으로 이룬 모습이었는데 하늘로 올라가 신들을 공격하니까 신들이 힘을 약화시키기로 결정하면서 인간의 몸을 두 조각으로 나눴다는 거. 플라톤도 말했어. 원래 하나였던 몸이 양쪽으로 갈라졌기 때문에 한쪽이 다른 한쪽을 그리워하는 것이며 잃었던 반쪽을 다시 되찾는 순간 반드시 하나로 합쳐야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사랑의 기원이라고. 너 지금 남자한테 이러는 거 형벌이야. 아울러 네가 네 자신 속이고 있는 거야. 좋으면 좋은 것만 생각해. 아, 룰도 답을 찾고자 네가 정한 거 아니야? 어? 봐, 셔츠 단추 두 개 남았어. 이 두 개만 풀면 지금 이 머리통 터지는 상황이 답이 저절로 제대로 나올 수 있다니까. 누가 더 좋은지 더 겸손하게 인정하게 될 거야. 확실하게 네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이야 이게. 네가 네 마음 결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성한 과정이야. 오늘 이 순간 이 침대가.